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역대상 6장에서 9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야곱의 유언대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 이스라엘 각 지파 사이로 흩어집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전체가 족보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절에 밑줄을 쳐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절도 빠짐없이 밑줄을 다 쳐야 할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고 의미 있으며 그 안에 살아있는 역사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상 4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지파별 족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역대상 6장에는 제사장 지파가 되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와 레위 지파의 족보,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후손 중 대제사장 가문이 되는 그핫 자손의 족보와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유언대로 제사장 지파가 되어 이스라엘 각 지파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12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11조를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주어 이들이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의 땅에 들어가 도피성 6개를 포함하여 48개 성읍에 살면서 제사장 나라 일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직임을 위임받은 그핫 자손은 아론을 필두로 계속해서 그 가문에서 비느하스, 사독, 힐기야 등의 대제사장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사다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성전 기능이 중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의 성전 조직 정비 때에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즉 찬양대가 생겨납니다. 다윗 때에 인류 최초로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가 출범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후부터는 더 이상 다른 장소로 움직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쓰임받았던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이들은 성전에서 찬양대의 일과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했고 대제사장 가문인 아론 가문은 제사와 지성소의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요단 서편 지파들의 족보에서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기록은 제외됩니다. 역대상 7장에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족보는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살면서 가장 먼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들 지파들 또한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야곱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했습니다. 특히 역대상 7장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핵심이 되는 각 지파의 병력수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나눌 때에 남유다와 함께한 베냐민 지파 족보가 다시 한번 기록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보와 행적은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 1탄이라 할 수 있는 역대상 4장과 5장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 2탄이라 할 수 있는 역대상 6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중 요단 서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을 정리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족보와 행적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향한 야곱의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지파의 특징을 역사 속에서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지파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에 베냐민 지파 일부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에 남았습니다. 셋째,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가장 끈끈한 우애를 나누었습니다. 오래전 애굽에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한 유다의 명연설 이후 유다와 베냐민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 이후 유다 지파의 다윗과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이 보여준 세기의 우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눌 때 열 지파라는 다수를 따르지 않고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함께 남은 베냐민 지파의 사랑, 그리고 유다 지파 예수님과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의 사랑이 성경 속 두 지파의 끈끈한 사랑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 포로 귀환의 주역이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바벨론 포로 귀환 후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족보를 소개하던 역대기의 족보가 역대상 9장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역대상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맺으셨던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와 행적이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훈련의 채찍에 겸손과 기대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성전 섬기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레위인들을 민족 재건의 중심으로 세우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염원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자신의 성읍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명단과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입니다. 둘째,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에게 맡겨진 일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레위인들 가운데에는 문지기, 성전 기구를 맡은 이들, 그리고 찬양대가 속해 있습니다. 셋째,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받쳐진 사람들로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돕던 일꾼들이었고 주로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도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그리고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25일 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서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북기를 낳고 북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하스를 낳고 아이마하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님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 아색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디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세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베 아들이요, 수분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세 아들이요, 마하세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세 아들이요, 다하세는 아스레 아들이요, 아스레는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하세 아들이요, 그하세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하세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레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라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밖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딜과 에스트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벳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열 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 성읍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 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모안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라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사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보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한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옥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라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히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숩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때에 일어나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야여 이스라이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디아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루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이레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룹이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레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앗의 자손이라. 길라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에선 이스옥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라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위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라니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게일이니 말게일은 비리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왈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혹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도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역대상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훅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앗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웃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야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랏은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부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레야와 아달야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뇨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딸을 낳고 여호와딸은 알레멕과 아스마벡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이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누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위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숩의 아들이요 아스디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괄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들은 이를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막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라아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데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육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라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일과 스아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